안녕하세요, 백두산입니다. 오늘 아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수확을 하러 왔어요. 이 수박이 이렇게 보시면은 애플 수박을 제가 이거 묘목을 3개를 샀어요. 개당 2,000원 주고 샀는데, 애플 수박이 아니에요. 보니까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달는데 너무 커요. 저는 보시면은 제 손바닥보다 훨씬 더 커요. 애플 수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만 해도 이렇게 네 개, 다섯 개가 열렸고요. 요거는 이제 수확할 때가 된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이제 덩쿨손도 마르고 줄기도 말라서. 이게 이제 이렇게 컸어요. 소리가 틀리네. 요거를 오늘 수확을 해볼까 합니다. 근데, 첫 농사에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저기도 이제 이렇게 큰게두개 열렸는데, 글쎄요, 이게 따서 안 익었으면 또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, 여기 보면 장가시가 많이 없어야 된다는데, 이건 맞네. 이것도 그렇고, 이거는 수확할 때가 된것 같아요. 제가 애플 수박 작은 걸 원했는데, 좀큰 수박이 왔어요. 무슨 수박인지 모르겠고, 일단 따서 열어봐야, 쪼개봐야지, 이제, 어떤 수박인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, 잔털도 많이 없어졌고, 그 다음에 덩쿨손도 말랐고, 잎줄기도 말랐어요. 이거는, 아직 줄기도 안 말랐고, 덩쿨손은 조금 말랐는데, 조금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, 요거는. 와, 근데 이렇게 큰 수박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, 제가. 파시는 분이 애플 수박이라 해서 저한테 줬는데 애플 수박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고요. 엄청 많이 달렸어요, 사실은. 제가 이제 그름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럼을 많이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두 개, 어디 있지? 하나도 저기 세 개, 이렇게 총세 개를 심었고요. 한 10개 정도는 달린 것 같은데 수확 시기는 지금 모르겠고 일단 배워가는 과정입니다. 요거를 한번 수확을 해볼까 하거든요. 안 익었으면 또 조금 이따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 앞에 그 수박을 심었는데요. 이게 그 빨간 수박인 줄 알았더니만 노란 수박. 황금 수박이죠. 근데 오늘 채취해서 아들이 와서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. 아들이 중국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오늘 첨 수박을 땄는데, 원래 제가 애플 수박을 원했거든요. 근데 애플 수박이 아니고 이제 황금 수박. 그런데 이게 맛있습니다.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옥수수도 오늘 첨 수확해서 오늘 옥수수도 첨 먹어봤는데, 그 중국 여자친구도 너무 맛있다 그러네요. 오늘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. 항상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